이것이 진실한 종교인이고 진실되지 않은 종교인의 차이다. 나무를 바라보라. 그것에 신을 갖다 붙이지 말라. 나무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수행을 반복하며 마침내 나무는 신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신은 가짜 나무에게 신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무를 바라보라. 그리고 침묵하라. 나무에게 그대가 만든 신의 형상을 투영할 필요가 없다. 나무는 이제 그저 신 자체이다. 따라서 그대의 신을 그것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나무와 함께 침묵하라. 침묵할수록 그대는 나무가 그대의 침묵과 함께 서서히 탈바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인가 그대는 모든 존재가 신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깨달은 그 신을 누구도 그대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훈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진정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풀면 굉장히 길어지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가치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덮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하는 거를 쫙 정리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부처님, 뭐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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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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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 성모님 막 이러면서 찾으니까 성모님 너무 바쁘시겠다. 예수님도 너무 바쁘시고 부처님도 너무 바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한 어머니가 안 부르셔서 왜안 부르냐 그랬더니 너무 바쁘시지 않겠냐고 그냥 내 삶의 숙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게 진정한 기도죠. 그러면 기도에 답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문제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요.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하고 계속 기대고 부르면서 내가 내 모습은 보지 않고 내 삶의 숙제의 모습은 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 헤매고 그냥 삶에서는 욕구, 욕망, 감정은 따라가면서 뭔가 문제는 해결되길 원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치 있게 보면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그 안에 이건 원자이건 전자이건 그것 자체로 이미 대우주를 이루는 이미 가치롭고 이미 고귀하고 이미 완벽한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덮는 순간 우리는 환상과 망상과 공상 속에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 불치병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면서 누구에게인가 해결해, 해결해 하면서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주변에 기대기만 한다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을 텐데요. 내 병은 어떻게든 안 좋아지는 병이지만 내가 그 시간을 늦추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 거다. 근데 악화되는 걸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 하면서 그 불치병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나라는 걸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시간을 확실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겠지만 또 늦출 수도 있고요. 아니지만 그냥 신세 한탄하듯 주변에 짜증을 내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기대고 불평불만만 하고 아프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그건 당신의 질병인데요. 이 사람이 질병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마저 다 떠나가고 삶 자체는 외로워지면서 몸은 더 악화되고 괴로움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한 나의 질병이고 나에게 온 질병이니 주변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던지지 않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의사로서 내가 당당히 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암이건 그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정말 큰 어떤 병이건 많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오쇼가 얘기한 부분은 그 자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것도 되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내 상황을 직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당신 파산 신청해라. 당신 자기가 좋아서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대표고 사장이고 돈이 많아 보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질이 안 좋아요. 맨날 주식 투자하고 맨날 도박하고 맨날 그냥 놀아요. 그리고 빚을 막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나고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 빚에 허덕이지 말고 나와라. 파산 신청해라 해도 아 나는 못한다 못한다 당신들이 내 상황을 모른다 이러면서 선택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안 되면 이혼이라도 해라. 아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라는 어떤 딱지가 싫어서 나는 그냥 산다. 뭐 당신이 다 선택하고 그 괴로움의 상황은 인상을 찡그리고 주변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괴롭다고 얘기하는 말은 하지 않아도 상황으로 계속 눈치를 주고 계속 이걸 하세요 해도 하지 않고 저걸 해서요 해도 하지 않으며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황은 보지 않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나 주변의 상황도 다 똑같은 거죠. 요가 선생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요가 센터가 좋아졌다고 확장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막 갖고 거기 그것을 회원들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주변에 누군가에 기대고 누군 어떤 상황에 기대면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오쇼의 얘기거든요. 그거는 뭐 30년을 그냥 잘 때까지 샤워를 할 때까지 수피의 그어신 알라 신을 열심히 부르면서 모든 상황을 신으로 덮고 모든 상황을 만트라로 하고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한다고 해도 내 때와 내 숙제와 나의 그 잘못된 습관을 보고 넘어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거기서 멀어지려는 어떤 진실됨이 없다면 그 알라 신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 나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나 여행 가고 놀러 간게 아니라고. 그건 놀러 간 거죠. 그래서 많이 보잖아요. 절에 보면. 그 여행 온 분들. 그래서 거기서 또 여행 와서 그래도 놀러 왔는데도 내 복을 빌겠다고, 기복적으로. 그리고 나는 잘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를 보게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돕는다, 진심으로 헌신한다라는 건 이미 나 자체에 대한 에고가 사라진 상태, 주변이 나로 인해서 그저 행복하고 평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폭이 넓으면서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너무 아파서 바라보기 싫은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기 정말 부끄럽고 어렵다 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 권투 선수가 날아오는 잽을 보지 않으면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든 나의 삶의 숙제를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 날아오는 잽처럼요. 그리고 보고 피해야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그 피하는 건 회피가 아니라 넘어가는 방법이라고 요가에서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삶의 숙제를 만들었어도 그건 내가 다 선택한 거니까요. 당당하게 직면해서 바라보고 주변에 내 삶의 숙제를 떨구지 말고 그러면 그똥 오줌 같은 오물을 또 치워야 되니까요.